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자연의 도시. 어느 날 우리는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속초로 향했다.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길목 근처 정겨운 이름의 마을이 있다. 이 마을이 멀리서 바라보면 속초의 시계만 느리게 흘러간 듯하다.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는 돌담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500년을 함께했다. 아라리 박힌 그들은 저울로 서는 법 없이 서로에게 기대 마을의 풍경을 만들어갔다. 마을길을 걷다 보면 고양이와 참새, 강아지와 부엉이들이 우리를 맞이한다. 마을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듯한 작은 조형물을 비롯해 이 마을은 군데군데 재미를 선사한다.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분위기 있는 카페로 향했다. 이 카페 또한 속초스럽다. 어느 유명한 유학자의 생가를 지나 그가 직접 지었다는 속초 팔경 중 한 곳에 발길이 닿는다. 하계 춤추는 정자라는 그 이름답게 소나무 아우러진 모습이 담백하게 다가온다.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한겨울에도 푸르른 이 나무들은 속초의 희노애락을 딛고 자랐다. 돌담마을에서의 기억을 하얀 캔버스 위에 담는다. 속초의 돌담길도 속초의 바다도 스쳐 지나가는 감성에서 기억으로 남는다. 속초의 바닷속에서 우리의 시계바늘은 잠시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간다. 속초는 우리에게 조금 더 안락하고 느리게 흘러가는 여유를 선물로 주었다. 속초는 우리에게 말한다. 속초의 자연은 더 다양하다라고.